요즘에 뉴스를 틀면은 다 일본 불매운동,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 다 그런 기사밖에 없어요. 이게 뭔데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?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가 도대체 뭐길래? 그냥 딱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물자를 수출을 규제하겠다 이거예요. 이제는 건건마다 허가를 해야만 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규제하겠다는.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네 식민지라고 아직 생각을 하니까 막대하는 거야.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일본에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이게 하나하나 건바이건으로 이렇게 수출을 배제시키고 뭐 제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. 아니요.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진짜? 역사에서 잘못된 거를 사과를 하라는 얘긴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 땅을 침략한 건 아니고 경제를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. 경제를 잠식시키겠다. 그러니까 너무 치사한 거지. 니네들 그래? 마음적으로 사과받고 싶어? 우린 사과하기 싫으니까 니네 한번 배고파봐.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한테 뭔가 잘못한 걸 알려줬을 때 땡깡이라는 걸 비우잖아요. 왜? 자기 잘못한 걸 알지만 하기 싫어. 인정하기 싫고는 하기 싫어. 땡깡 부리는 거야 이거는. 아니 원래는 때를 쓰다가 옳은 말인데 땡깡이란 말은 일본 말로 지병이야. 그러니까 지병 떨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거지. 아버님이 진영 피해자예요.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데 아직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여체 받지 않았어요. 참을 수가 없는 거지. 뭐 100년이 됐나 200년이 됐나 그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제2의 안중근이가 돼야 돼. 그래서 아베 심장을 미리 쌓아야 돼. 이놈들이 석고대제를 해도 눈이 안 풀릴 건데 우리들이 선조 대대로 내려오면서 철천지 하늘 움직일 뿐이요. 우리 국민 성이 무언가를 보여줘. 분명히 이깁니다. 잘 걸렸어요. 얼핏 이렇게 더운 게도 5천 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다고 해요. 네, 폭염에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네요 정말. 불매운동이라 해봤자 오래 못 간다 이런 말들 들 때 정말 애국심이 불타올라서 우리도 그때 살았다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싶었기 때문에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단 한 번도 사과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한 번도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노들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전날 정말 비가 왔다 갔다 그쳤다 굳은 날씨였는데 많은 분들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온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. 피해자 안고 있으니까 뭐든지 다 이제 거품거리고 거짓말,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알게 해주고 싶어서 불참을 했어요. 이런 상태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손자랑 같이 나왔습니다. 노노 재패 가지 않겠습니다. 사지 않겠습니다. 불매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. 대한민국.